제암산 철축제, 할미꽃축제, 키조개축제, 장흥물축제, 국화축제, 천관산 억제제까지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죠. 전남 장흥으로 가면 되는데요. 산과 들, 바다를 어우르는 이곳에 넓은 조경농장이 매물로 나가서 해서 알토마토가 한 달 후에 전남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 대지 면적 31,735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매물. 현재 지목은 임야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 보전 관리 지역에 속한 매물이에요.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추후에 노후 별장지 혹은 휴양지로 강력 추천하는데요. 약 10,000평 정도의 면적에 다양한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계절별로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는 운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경수의 비밀, 바로 조경농장을 12년 동안 의뢰인분께서 직접 꾸준히 관리한 곳이라고 해요. 애정이 가득 담긴 조경농장이라고 하는데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휴양지로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요모조모 다양한 매력을 가진 매물이죠. 특히 마을이 인접해 있어서 즐거운 귀농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별장을 지어서 농장을 관리하며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또 부부가 노후에 오손도손 소일거리를 즐기며 생활하시기에도 무척 좋은 곳입니다. 시끄러운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길 꿈꾸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아름다운 조경수와 함께하는 편안한 삶은 어떠세요? 여기에 투자 가치까지 갖추고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매물인데요. 현재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대의 수입을 가져다 주는 곳이에요. 앞으로 건설 경기가 풀리면 고소득이 기대될 필지인데요. 조경은 건축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필수적인 업종인 만큼 지금 투자하신다면 앞으로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접근성입니다. 장흥에 있는 관광지와 가까운 곳은 물론이고 인근 도시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광주광역시와 약 5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요. 차후에 이 땅의 500m 앞에 2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광주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성 녹차밭까지도 1시간 거리, 목포까지도 50분이면 닿을 수 있고요. 88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전주까지도 2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휴식처가 아닐까요? 제암산 철축제, 할미꽃축제, 키조개축제, 장흥물축제 등 장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를 가까이에서 즐기면서도 시외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든든한 매물 과연 얼마에 매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이 매물 매매가 11억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주고 고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땅, 전화 한 통 걸고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매력 포인트, 아름다운 조경수가 가득하다. 12년 동안 애정을 담아 기른 조경수들이고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주변에 관광지가 많다는 점이에요. 장흥에서 진행되는 제암산 철축제, 할미꽃축제, 억새제, 물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시외 접근성인데요. 광주까지 40분, 보성까지 1시간, 목포까지 50분, 전주까지도 2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주고 고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땅, 매매가 11억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02-2128-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100번 누르시면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주문전화 폭주합니다. 지금까지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지한이었습니다.